네,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고 의사 정원을 10년간 4천 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고요.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집단 휴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표까지 2차 투표까지 한 끝에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왜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건지 한번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 수없이 들었을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꼭 이 와중에 집단 휴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코로나 지금 19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생각했을 때 네.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질문을 정부에게 하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상궐하기 시작했을 때 네. 의료진들이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특히 저희랑 의료계랑 상의가 되지 않은 그런 큰 의료정책을 몰래 계속 준비를 하고 진행했다는 점에 사실 저희 젊은 의사들은 되게 많이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작은 정책이 아닌데 이런 정책을 이렇게까지 대화 없이 진행을 한 거를 보면 네. 앞으로도 모든 의료 정책을 정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와중에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정부한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의 취지는 이 코로나19 국면이 워낙 비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반발을 못할 거다라는 이런 꼼수와에 지금 의료정책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네, 맞습니다. 정부가 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뭐 정확한 의도야 저희야 모르지만 네. 사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정원을 감원하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그동안 저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하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다는 점에 조금 유감입니다. 그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협의를 계속 해 오려고 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 오히려 뛰쳐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의사협회에서 뛰쳐나갔다는 의견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최근에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의료계와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의사협회 자체가 의료계 전체를 대변을 하는 법정단체인데 의사협회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요. 사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파업이라는 표현이 좀 나왔었고 이제 최근에 집단 휴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한 걸 보니까 이 전공의들의 이거는 파업이 아니라 의료법상 불법 행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만큼 뭐 절실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느 기사에서도 또 저희 이제 특히 전공의들 이 근로자라는 뭐 최종 판결이 없어서 네. 근로자인지 이게 뭐 경영자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행동 자체가 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항상 정부 측에서 하시는데 네. 저희가 뭐 그런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전공의가 그리고 의대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네. 그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만 뒤로 돌리고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네. 비대위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이 넘지를 못하니까 2차 투표를 강행을 했고 이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뒤집기라고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안건이 이제 파업 중단 및 합의문을 채택을 해서 예.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그런 협상이나 이런 거를 위임한다. 라는 게그 안건이었는데, 당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다수기는 했지만 과반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칙의 의거에서 안건을 폐기를 했고, 사실 안건이 폐기됐으면 그동안 계속 지속을 했던 파업을 유지하는 게 최종 결과거든요. 근데 당시에 기권표가 상당히 조금 있었는데, 대표자분들이 아직 토론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조금 더 토론을 했고, 이후에 다시 비슷한 안건으로 대표자분들이 요청을 해서 다시 비슷한 안건을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대변인님, 기권표를.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제 파업 지속에 대해서 비대위 투표에 붙여졌던 거잖아요. 근데 과반 득표가 안 나왔으면 그거는 파업 지속 안건이 부결이 된 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파업 중단에 대한 안건이었고요. 근데 어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것도 과반이 되지 않아서 네. 사실 그냥 그 안건 자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뭐 파업을 중단하다가 나왔던 과반도 아니었고 지속하자가 과반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안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건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전공의들이라고 하는 모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파업이란 표현 그냥 집단휴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집단휴진 중단을 요구하는 내부 전공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또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일단은 당연히 내부 전공의들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의견만 있다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뭐 파업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 안건, 그 합의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을 해서 그 대의원이라고 하는 각 수련병원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각 병원을 대표해서 투표를 하셨고, 그 결과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대위원 다수가 사퇴를 했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총회에서부터 이제 단체 행동을 하자라고 의결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한달 동안 계속 내부 구성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9월 1일, 8월 31일자로 전국에 있는 대표자분들 조금씩 다 바뀌셨거든요. 원래 1년 동안 임기인데 9월 1일 기준으로 보통 바뀌셔서 비대위 안에는 각 수련병원을 알겠습니다.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이제 다음 선생님께 그 자리를 넘겨주고 변경이 된 거지, 뭐 이런 안건이 본인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사퇴를 했다라는 거는 그건 아니다. 허위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정부의 의료정책, 특히 이제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정원을 10년간 4천 명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분들이 결국 인턴 레지던트 분들인데 병원에서 가면 정말 경무에 시달리는 분들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력 부족에 있고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그걸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 수가 적으니까,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다 나눠서 일하면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사실 저도 그 내부 상황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공의가 일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명의 전공의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상황이, 내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2,000명의, 1,00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2,000명의 전공의가 똑같이 그냥 고통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힘들어하는 전공의 숫자만 늘어나고 사실 병원 안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든 늘려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거는 꼭 병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근데 대변인님 그 지금 그러면 그건 그 정부를 향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병원도 조금은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병원 입장에서도 일단 저희는 전공의 입장에서 수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병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만 내면서 생활할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장 약자인 전공의들을 쥐어짜가면서 지금까지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었는데 사실 네. 이런 상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원의 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인력을 쥐어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의사 정원 그다음에 공공의대 그러니까 설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붕괴되고 있는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이거에도 반대를 하세요? 저희도 그런 지방 의료의 문제나 아니면 뭐 기피과의 문제 예.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좀 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런 길을 좀 그러니까 좀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생각은 사실 어떤 의료 정책이든 간에 네. 확신할 수는 없긴 합니다. 이것만 하면 그런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의료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강제로 일을 하게 한다거나 네. 뭐 그런 특정한 교육만 시켜서 그 특정 과로 가게 하는 거는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대변인 정부의 네. 고민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 어떤 의료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네. 어떤 지능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발상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동의 안 하세요? 저희도 당연히 그냥 두면 지방의료 사실 꼭 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쏠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정책적인 도움이 없으면 점점 그런 문제가 악화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당연히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 사실 그렇게 강제로 일하게 하는 거 말고도 저희는 이제 전공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련을 받게 되는데 파견을 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한 두세 군데 파견을 가게 되는데 주로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고 사실 이런 수련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병원과 지방에 있는 병원을 커플링을 해서 수련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 수,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수도권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신뢰를 많이 못해서 수도권으로 오는 그런 잘못된 의료 전달 체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지금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게 되려면 국회를 거쳐서 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회니까 보증을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처리 안 하겠다. 그럼 일단 집단 휴진 멈추고 코로나19부터 잡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 보증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뭐라 해야 되지, 비원 사람으로서 네. 그 말씀을 지키실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직책으로 옮기셨다고 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긴 아, 예, 했지만, 당직이, 예, 당직을 맡아서, 예. 네. 근데 뭐 거기 가셔도 당연히 지키실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뭐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두 양측이 다 지켜야지 이 법안이든 정책이든 멈출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뭐 1년 동안 정부에서 얘기 안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2000년이나 2014년에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구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정책을. 대변인님, 이런 정리를 내용들이 하면, 있었는데, 결국은 네네. 그동안 약속도 지키지 않은데 그걸 지킨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말씀이신 것 같은, 결국은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네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